자,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시장, 오늘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잔디를 결이 있게 한번 깎아 봤습니다. 잔디 결이 있게 깎으니 모양이 상당히 예쁜데요. 깎은 잔디는 이렇게 화분에 호박을 한번 심어 봤는데 과연 호박이 잘 클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어찌됐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 아닌 7인승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후속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이미테이션이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비춰보면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기아 순정과 비교되는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등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이렇게 야외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서 역시 차 영상 담고 있는데요. 본 차량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9인승 그리고 7인승 디젤, 가솔린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외장 쪽은 늘 거의 비슷합니다. 실내 쪽 한번 차분히 비춰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컬러 단색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입 시에는 이렇게 원하는 컬러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즉 진정한 특장이라고 하면 고객의 취향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의 선택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본 차량 1열 보시는 것처럼 작업한 거 특별히 없고요. 리얼 카본 디컷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 이후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며 미끄럼 방지, 그리고 쾌적한 드라이빙, 뭐 또 창출할 수 있는 D컷 리얼 카본 핸들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는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옥쿠션 장착되어 있고, 보조석에는 현재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과 핫스팟 바로 연결하면은 유튜브 실행 가능합니다. 기아 순정에는 미러링 기능이 있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모니터 그리고 후석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핫스팟만 열면 바로 연결, 이렇게 깨끗한 영상, 유튜브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바닥 컬팅 자수 들어가 있는 전체 바닥이 일렬과 트렁크 쪽이 깔려 있고요. 라인 매트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매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2열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1열, 2열 한번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2열 쪽 비춰보고 있는데 한쪽은 릴렉션 시트 모드, 반대편 쪽 한쪽은 이렇게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입니다. 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의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롱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롱레일이 설치가 되면은 2열의 릴렉션 시트가 바로 운전석 조수 등판까지 바짝 붙을 수 있고, 뒤쪽에는 여유 있는 공간 최대 1850 사이즈가 나온다는 걸 오늘 비추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커버 매트 있고요.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두 번째는 청결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할 수 있으며, 운전석 조수 뒤쪽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 리모컨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 포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측면 쪽 비춰보면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하단은 베이지, 상부 원단은 역시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이 자랑이죠. 실내 디자인은 아마도 순정 카니발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 기능 역시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웰컴 등과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플라스틱 컬러,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요. 다가온 여름철에 빠른 확산을 위한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에어덕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그리고 기능,
실내 구성 요소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으면 하고요. 이렇게 측면 쪽에서 비춰봤습니다. 아무래도 7인승 리무진의 첫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 릴렉션 시트,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롱레일을 설치를 해서 시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트렁크를 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실내에 넓은 공간, 즉 차박 공간이 확보된다는 사실. 평소에는 80% 승차,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특히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은 장거리 이동 시에도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도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7인승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 후석 쪽에서도 한번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 열어보고 있는데요. 듀얼 머플러 한 번 더 가까이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 그리고 3열의 싱킹 시트는 현재 싱킹 상태, 즉 의자를 올리면은 승차할 수 있는 시트 모두, 그리고 현재 2열이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갔는데요. 실제 측량을 해보면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즉 1850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차박 시에는 매트리스만 깔아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까지 이렇게 취침 공간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유지해서 4인이, 7인이 필요할 때는 후석에 있는 싱킹 시트를 올려서 7명이 승차할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 승차 인원이 1인 그리고 2인 그리고 3인, 4인이 가장 많고 7인이 탑승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에는 2명이 넉넉한 공간에서 차박을 할 수가 있는 7인승 모드입니다. 상부 쪽 한번 더 비춰볼 건데,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늘 자랑하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이렇게 차박 시에는 누워서 후석에서도 볼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에 7인승도 역시 인기가 많은데요.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도로 이용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하고, 또 역시 레일을 앞으로 당기면은 차박 모드도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7인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트원 역시 7인승에 이미 계약을 기아 쪽에 많이 넣어놨지만 기아 쪽에서 생산이 더딘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생산해서 고객님들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주의 시작, 6월의 녹음, 짓고 하늘에는 역시나 오늘 또 비행기, 경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이 동네는 비행기 출몰이 잦아서 유튜브 영상 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알려드렸습니다.